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은석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사진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가막산 결사대 사당. 사진이 척 보는 순간에 좋아요. 이게 사진 넉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넉 장의, 톤,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기본기가, 단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충혼탑이다 그죠? 전적비, 대한민국 전적비네요. 마지막에 태극기까지 넉장 정말 잘 찍으셨어요. 네. 이 태극기를 제 생각 같으면 조금 허공을 많게, 하늘을 많게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순국 열사들의 거룩한 뜻들이, 그죠?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럴까? 또, 그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반성,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잘라서 위를 많이 넣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지만 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동은석님 사진 참 좋네요. 사진 뭐 보는 솜씨가 사진을 손보는 솜씨가 이미 보통이 넘어요. 주일기는 신도시와 구도시, 신도시와 구도시. 주일기님도 사진 잘 찍으세요 이분도. 신도시와 구도시, 신도시와 구도시. 아주 볼만해요. 넉장이지만 깔끔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주일 김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찍고 가야죠, 그죠? 좋아요. 주일 김님도 좋습니다. 또 광범, 박, 광범님, 밤, 블루,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 내 기억들이 어둠의 흔적을 불러낸다. 가족, 미래, 죽음, 밤은 단조이다. 크, 밤은 단조랍니다. 단조, 장조가 아니고. 뭐좀 하시네, 이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을 쭉 보고 난 뒤에 이 방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준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제가 이제 사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수업료를 많이 줄 테니 특별히 개인 교습을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수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탁마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자신의 사진과 남의 사진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비교할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왔는데 친구는 얼마만큼 갔을까? 근데 친구가 나보다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배웁니다. 저는 뭐 사진을 한 40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뭐 40년 했으니 저렇게 찍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옆에 있는 동료가 저처럼 찍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금방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 금방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마라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것을 제가 추천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개인 교습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뒤에 있는, 뒤에 골목길에 있어요. 비움 갤러리라고 지하에 있는 갤러리인데, 화요일, 매월 1주, 2주, 3주 화요일 날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저녁 7시 반에. 시간 되시면, 7시에 강의를 하니까 시간 되시면 와서 청강하세요. 청강하시는 거는 저희가 언제든지 오케이 합니다. 꼭 마스크 쓰고 오세요. 숨은 이야기.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달아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스펜서 K. 베님. 이야, 이걸 재밌네요. 누군가 당신에게 불을 빌린 경험이 있는가? 불을 빌린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다. 당신이 빌려준 불로 인해서 숨이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누군가는 오늘도 불을 빌리고 있다. 이야, 글 좋아요. 글 좋습니다. 예, 불좀 빌립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사진 좋아요. 사진 좋습니다. 아, 네. 이분은 찍는 사람과 경계가 거의 없어요. 찍히는 분과. 찍는 사람과 찍히는 분 사이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이분의 인간미. 사진 촬영하시는 분의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지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예, 프로메테우스. 예, 성주, 임성주님, 임성주님이십니까? 날이 새면 희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면 희망을.
네. 아주 근사한 사진을 찍으셨군요. 조금 착해요. 조금 착한 기운이 있는데, 조금 더 자신만의 나의 그 느낌, 이런 것에 조금 천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사물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보았노라. 그걸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아요 누르는 걸 빼먹구나. 눌렀구나, 위에. 자, 박자은님, 봄이 가기 전꼭 해주고 싶었던 주제,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 핑크의 정석. 이분은 정확해요. 내가 뭘 찍을 거야. 예? 핑크의 정석. 그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 좌표를 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진이 좋아, 나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물에 휘둘리는 거예요. 피사체에 휘둘린다 그러거든요. 피사체에 휘둘리지 말고 피사체를 내 가슴 안에 안아서 나만이 본, 내가 운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물건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이미숙님. 흐른 시간이 흑백의 기억으로 남다. 모든 시간은 흑백의 기억으로 남다. 이분 사진 좋아요. 오. 이미숙님. 만만치 않은 솜씨네요.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15장 묶어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위에 분또 눌렀나? 계속 까먹는 거네, 이거. 큰일 났네. 예, 정호박님, 옛날 유배되어 기양살이 하시던 분들을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선생님, 뭐 옛날에 기양살이 뭡니까? 지금도 다 기양살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로부터의 기양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기양살이가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기양살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게 이제 도식적인 기양살이가 있고, 물리적인 기양살이가 있고, 정신적인 기양살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뭐 봉급쟁이면 봉급쟁이 나름대로의 기양살이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범수 김범수님 공항 디트로이트하고 덴버 LA 니콘 FE2 F3 필립스 쓰셨어요? 이야 일포드 HP5 이야 대단하네요 필립스 쓰시고. 1포드, 니콘 FE2. 저게 당시에 아마 조리개 우선식이었을 거예요. FM2는 조리개 우선식도 아니고, 셔터스피드 우선식도 아니고, 양자 다 수동이었거든요. F3는, F3도 조리개 우선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F3는 명기죠. 여러분이 무슨 광고나 이런 데서 듣고 있는 셔터 소리는 F3의 셔터 소리라고 합니다. 범수 김님, 산악 사진도 잘 찍지만, 이런 사진도 참잘 찍으시네요. 예, 필름으로 1포 들어가지고. 저는 트라엑스를 즐겼었습니다. 트라엑스. 그 다음에 트라엑스 다음에 무슨 또 필름 나왔잖아요. 티맥스. 그 티맥스 필름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티맥스 사에서, 트라엑스, 저기, 코닥사에서 샘플로 줬어요. 쓰라고. 근데 그거 이제 현상에 보면 정착액 넣고 마지막에 나오는 물의 색깔, 약의 색깔이 약간 좀 뭡니까? 물탄 포도주빛 비슷하잖아요. 저는 그 색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티맥스를 안 쓰고, 티맥스 곱고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트라엑스로 다시 넘어갔어요. 트라엑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입자감, 그죠? 지금 1포도의 입자감이 드러나는데, 이 입자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야, 이분은 산사진뿐만이 아니라 뭘 찍어도 잘 찍으시네요. 보세요. 앞에 덩어리를 두고, 메스를 한 덩어리 두고, 조금 더 크게 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게 키스입니까? 락그룹 키스 같아요. 그런 친구들의 광고판. 역시 잘 찍으십니다. 오늘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탈곡하고 싶은데 탈곡할 게 별로 없네요. 이창봉님, 첫 사진을 올려봅니다. 많은 질타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진은 질타할 수가 없죠. 이뻐요. 예, 정말 이쁘게 사진 찍으시네요. 좋아요. 오케이. 역시 포커스 좋고요. 손떨림 없고. 예. 꽃의 마스터.
이거는 아마 바람에 꽃이 흔들린 것 같아요. 선을 흔드는 게 아니고 바람에 꽃이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서 샷다가 끊어졌고 필타 쓰셨습니까? 필타 쓰셨어요? 이것도 후레쉬를 치셨나? 아무튼 좋은 사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꽃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 선생님만의 이창봉님만의 시선. 나는 이렇게 보았다. 그렇죠? 그 외에는 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 같은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그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내가 이렇게 보았노라. 나는 이렇게 보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진 잘 보았습니다. 필립 손님, 새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비라. 새 생명을 소생시키는 봄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우리 필립 손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림으로 만드셨네요. 예? 자신만의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 좋네요. 역시, 착한 듯 하면서 아니고, 추상화 같은 느낌에. 착한 듯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셨어요. 야, 볼만하네요. 예, 필립손 선생님, 파이팅 하세요. 예,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태승님. 야, 심태승님 오늘은 칼라를 올리셨군요. 예, 한번 보십시다. 심태승님께서, 목련, 야, 부산은 목련 졌어요, 지금. 서울은 목련 피었습니까? 예. 3번 사진 좀 가깝다. 이거. 우리 심태승님 잘 가시다가 3000% 빠지셨네요. 꽃사진을 계속 승부를 하셨어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꽃사진만 가지고 승부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상관관계를 가지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진들은 그런 것과 일체관계 없이 꽃 그 자체로 사진이 멋있어요. 제가 이번 달 아사히 카메라인가 올해 이번 달 아사히 카메라를 보니까 어떤 여성 작가가 일본 벚꽃을 찍었어요. 근데 벚꽃 참 잘 찍었더라고요. 망원렌즈로 찍었는데 여운이 생각하는 통상의 벚꽃이 아니에요. 벚꽃이 이뻐 이게 아니고요. 그 흩날리는 것과 아롱아롱한 느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단들 거기에서 맥없이 치고 있는 전장터에 끌려나간 군인들 같은 느낌의 그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진 잘 찍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심태성님도 뭐 그런 걸 가지고 승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징 스타 복희 번스님 라이징 스타 He's a rising star, star rising. 짜자잔. 저기에서는 봄꽃이랑 반발인데, 우리 동네 어제도 봄눈이 오셔서 아직은 꽃 못 보고 있네요. 언제인지 멀지 않아. 예. 복희 번스님 참 사진 잘 찍으셨어요. 흑백으로. 아주 느낌 좋게 찍으셨어요. 이거 포커스가 어디 맞았어요? 포커스가 여기 일대에 맞았다. 그죠? 조금 더 조리개를 열어서 좀 더 날카로운 맛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 사진 잘 찍으세요, 이분. 예, 후보정도 짱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예, 여기 이제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일반 아마추어 사진 올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선수들이 많으면 일반인들 많이 배우겠죠, 아마추어들도. 이 연홍 선생님 고택에 보면 이 사진 짱이에요. 이 사진 느낌 있어요. 그죠? 저 보십시오. 이런 사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밑이 없어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꼭 밑을 안 넣었어도. 왜냐, 나무만 가지고도 고택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안 넣어도. 그죠? 고택에 보면, 제목에 이미 고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화장이 제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오케이, 오케이. 이야. 꽂힌 거 보세요. 사진이 참 정갈해요. 사진 참 잘 찍으시고 이 사진 참 에너지 있어요. 이 사진 에너지 있어요. 정말 좋은 사진이에요. 이현웅 선생님 사진 잘 봤습니다. 또 봅시다. 밤미태 선생님 부산은 골목이다. 이 밤미태 선생님 뭐 저희들을 항상 기쁘게 해주시죠. 한가한 봄날에 사람이 살지 않는 느낌의 사람이 다 떠나간 곳에 있는 나무들 그런 거다 그죠? 제가 잠시 물을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사진 좋아요.
네. 이 보세요. 안목 보세요. 레이어가 앞장에 하나, 이 전경이라 그러거든요. 중경. 근경이라 그래요. 중경, 원경. 석장에 레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거리가 많아요.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진은 절대 심심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석장의 레이어를 근경과 중경과 원경에 석장의 레이어를 걸수 있는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반미태 선생님이 연세가 거의 80이 다된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 길 밑에 있는 지붕. 그죠?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것. 빛이 반사되어서 또 들어온 것까지. 그 느낌까지 다 잡으셨어요. 아주 정갈하네요. 집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는 집들. 아이고, 이거 봐라. 꺼지 같은 거를, 장판 같은 걸 올려서 지붕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구만요. 물통. 물탱크라 그러죠? 이야, 부산의 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고 계세요. 이게, 잡초에 이제 점령당하고 있군요. 점령. 잡초에 점령. 그렇게 된다, 그죠? 이야, 이거 보세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쓰러져가는 집이다, 그죠? 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인생이 아니고 가생이죠, 가생. 집의 일생. 묵시록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침해당하는 인간처럼 숲에 침해당해서 잡초에 침해당해서 자신의 명을 끝없이 다하고 가는 쓰러져가면서 비명도 지르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있는 집.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역시 좋아요,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참 사진 좋으세요. 띄엄띄엄띄엄 도는 빛들, 그죠? 이게 왜 사람이 없니? 그런데 요즘 골목 가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골목에서 자라거든요. 골목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 부산 사람들은 골목이라고 합니다. 골목, 골목이라고 하거든요. 골목에서 자랐는데, 예, 요즘은 다 이제 아파트에서 자라죠. 좋아요. 우리 밤미태 선생님, 부산에 골목 가지고 저책 내야 되는데, 이 밤미태 선생님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사진이. 경쟁자가 생겼어요. 경쟁하면 안 되는데. 박현주님, 눈꽃. 벚꽃 시즌에 한방눈이 내리는 광역, 이제, 예, 오케이. 예. 오, 좋네요, 좋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작가가, 여류 작가가 찍었던 사진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칼라로. 이런 느낌을 찍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잘 찍었다는데, 이야, 우리 한국에 계시는 박현준님의 사진도 만만치 않구만요. 아, 보세요, 보세요. 예, 사진 좋아요. 이야, 톤도 다 똑같아요. 이 톤도 잘 측정했어요. 이 사진만, 지금 첫 번째 사진만 잘 보시면, 첫 번째 사진만 조금 나른 느낌이에요. 요 늑장은 톤이 비슷하잖아요. 요것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요 흑백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체 톤이 같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 사진 한장한 장의 완성도가 탁월하다. 다섯 장 모두 모아놔도 끝없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님, 정말 훌륭한 사진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최기수님, 진달래 한주못 꺾어 소주병에 꽂고 봄 소식 기다리고 하굣길 배고픔도 달래준, 예, 우리 어릴 때 배고팠죠. 아,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크로즈업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크로즈업 했으면. 크로즈업 해도 더 좋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아, 이거세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까? 요, 이제, 여기다 맞춘 건 이제 알겠거든요. 근데, 포커스 조리개 조금 더 좋아서 이렇게 요 이파리 어딘가에 좀 같이 맞았으면 요런 데도 같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샤프한 맛이 좀 있거든요. 너무 뽀샤시 하지 않을까요? 뽀샤시 뽀샤시. 야, 우리 선생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저를 기쁘게 하네요. 크, 잎이 다 떨어진 잎이 다 떨어진 수술, 그죠? 인생 같아요, 꽃이. 예. 인생 같은 꽃. 이런, 이 정도 되면 뭐, 제가 좋아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셨네요. 오늘 탈곡해야 되는데 탈곡할 게 없네. 큰일 났네. 손주님, 주손님이십니까? 항상 궁금했던 미국 영화의 비상계단. 자, 비상계단 모음을 찍으셨어요.
비상계단, 뭐, 비상계단이 화재 때문에 왜 바깥으로 비상계단을 반드시 내야 되는 법률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었다든가, 바뀌어서 실내 안으로 복도가 들어갔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무조건 외부로 비상계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비상계단의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비상계단의 컬렉션. 영화에 나오는 비상계단.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사진이 쓰여질까 하는 거죠. 용도. 예를 들어 비상계단의 사진을 우리 이제 손주님께서 열심히 찍으셨어요. 근데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뭐 할래? 했을 때 자기만의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찍긴 찍을 수는 있죠. 다양한 비상계단, 이런 비상계단이 있어, 저런 비상계단이 있어. 찍을 수는 있죠. 왜 찍었니? 그거 왜 찍었어? 이렇게 말하면, 아, 비상계단은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러면 전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시나 책자는 묶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상계단의 다양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숙고가 없으면 별 의미를 갖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비상계단만이 아니고 모든 사진이 다 그래요. 엄마야, 엄마야, 왜 이리 올라가노? 네. 김성근님,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그대. 아이고, 잊으세요. 뭘 목련만 피면 다시 생각합니까? 예, 아, 목련밭에서 산수유입니까? 우리 김성근님 사진 잘 찍으세요. 예? 정말 좋아요. 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착착착착 사진으로 만드시잖아요. 자, 이 사진도 좋네요. 첫 번째 사진도 좋지만. 단지들이 다 좋아요. 응? 마치 여기는 그림자에도 노랑빛이, 이 산수유의 노랑빛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역시, 이게 참 좋네요. 네. 우리 김승구 선생님 사진 잘 봤습니다. 저스틴, 정한, 김정한, 저스틴 김정한님. 제목, Contact Shit by People in Eastern Europe. It's very difficult to read English for me. 아따, would you please write Korean? 사진가와 인물이 마주친 순간 불편함과 경계심이 공존하는 순간이다. 그 사이에는 카메라가 있다. 예, 당신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진기가 있다. 스트리트 포토를 즐겨 찍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두 달 정도 머물며 찍은 사진들 중에 골라본 사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가입 인사기면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진 잘 찍으시네요. 사진 느낌 있어요. 아, 이분 사진을 찍는 느낌 있어요. 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야, 사진 좋네요. 이 사진 좋네요. 야, 좋아요, 사진 좋아요. 아, 이분 스트리트 포토 되게 강렬하게 잘 찍으신다. 오, 예. 아, 요 꼬마인 보너스 돈은 눈 보세요. 그래도 슈팅 무조건 하고 본다. 찍고 난 뒤에 I am sorry, 그죠? I am sorry. 경상도 말로 하면. 경상도 특히 부산식 영어 같아요. 해외 가면 잘 못 해요. 제가 해외 가면 이제 애들이 뭐 너는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니? 그러고 Why don't study Korean? 이건 이제 영국식, 미국식을 하는 말이고 Why do you study Korean? You have to speak Korean like me. It's same same.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사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분 사진 좋습니다. 아, 일본 사진은 특히 좋네요. 사진을 잘 찍으신다. 아,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하, 이걸 후보정으로 조금 더 이런 데를 컨트라스트, 요 일대, 요런 일대가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은 사실 얘기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탁, 아, 이렇게. 아, 사진 좋네요. 뭐, 크롭 안 해도 정말 좋은 사진이구만요. 잘 봤습니다. 아,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맨날 감동 먹네요. 이건 뭘, 응? 이건 탈곡에 탈곡하러 들어왔다가 맨날 제가 감동 먹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 제이킴님, 김제이님. On street. 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정말 이분은 사진을 사진답게 찍으시네요. 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재주. 크, 한숨이 떨어져 있는 꽃.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퍽!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그죠? 조금 더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여분 안 남겨도 되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퍽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느낌. 존재가 말을 해요.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는 꽃 한 송이
할 말이 많은 거죠. 저게 말하는 거죠. 꽃잎이 떨어진 꽃잎이. 복기본 스님, 갈 곳은 가까운 공원뿐. 아니, 복기본 스님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넉장의 사진이 있잖아요, 일단. 보십시오. 톤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넉장이 딱 정리되어 있죠? 살 찍는다는 거예요. 사진의 손번호 손짓도 있고, 버닝까지 옆에, 예, 이제, 옆부분, 뭐라 그러면 기사리 부분, 이런 데 버닝을 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명확히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손까지 다 보시고, 기초 실력이 탄탄하신 분이에요. 크, 이건 뭐입니까? 예. 이 사진 또 나오면 동호 반복 아시죠? 뽑기 번스님.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역시, 뽀키번스님, 동호반복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실력인데, 꼭 동호반복 한다고 하면, 그럼, 구사리 듣고 싶습니까? 예? 뽀키번스님, 또 가볼까요? 아, 전광렬님, 봄소식. 아, 우리 전광렬님은 보나 안 보나 너무 사진을 착하고 예쁘게 찍으셨어요. 그죠? 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도인의 사진이죠, 이런 거 보통. 나는 꽃이요, 사과는 사과로도, 배는 배로다. 수박은 수박이요, 호박은 호박이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이제 묘사해오는, 이제 복사해오는 그런 느낌이죠. 예. 선생님만의 독특한 안목.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딴 사람 흉내 못 내게, 샘만의 독특한 느낌, 정광렬님의 독특한 느낌을 찍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뒤에 종이나 천을 대고 찍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종이나 천을 대실 수 있어요. 아시죠? 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허옇게 지키겠죠? 아, 피고 있는 꽃과 지고 진 꽃. 그죠? 대비 관계. 진 잎입니까? 예, 대비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야, 이 꽃들은 살아있네요. 이게 조금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이 꽃, 이 사진은 살아있어요. 이 사진은 포토샵을 정말 좀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꽃들이 노래하고, 지금 합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합창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됐을까? 꽃이 이렇게 선 건 아니고, 본래 옆으로 찍은 것을 세웠습니까? 예? 그런 건가요? 아무튼 사진이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네요. 꽃을 이렇게 찍은 거 좋네요. 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라. 봄의 느낌. 봄의 전령사들을 보이게, 예,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렬님은 사진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름을 처음 불러보시는 것 같은데, 봄 소식 사진 정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진, 그 노래하는, 합창하는 사진 정말 좋아요. 박창희님, 해후. 언젠가, 언제나 가슴 속이, 가슴 찾아오면 가슴 시린 거. 그림은 그리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네 마음 다 잃어 그대를 만나리. 시다, 시. 그죠? 야, 이거,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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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네. 처음처럼. 그쵸? 아, 예. 다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주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예, 그리고 내용도 처음처럼, 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런 느낌까지. 네? 야, 이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시네요. 여기 보세요. 이 하늘을 비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잘못하면 이 하늘 뻥 비거든요. 비지 않게, 예, 잘 절묘하게, 예, 나무로 가리시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냥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 박창희님도, 박창희 선생님도 사진이 꽤 훌륭한 사진을 찍고 계신 분 같아요. 네, 보세요. 톤이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착착착착착착. 그죠? 초보들은 좀 배워야 돼요. 현준, 박현준님, 별이 내리는 세상. 박현준님, 조금 전 늑장 보시면 이렇게 톤이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이 내리는 밤. 예.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국에도 이런 데 있나요? 예, 저는 별 사진을 잘 안 찍어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사진을, 별이 있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할머니 집을 갔는데, 거기서, 집하고 화장실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딱 나왔더니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뭐, 얼마나 별들이 반짝이는지. 박자원님, 플라워.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색을 가진 꽃이 너무 좋다. 컬러, 그것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야, 우리 박 자원님은 자기 주장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쁘게 찍으세요, 사진을. 아, 보세요. 아, 이런 거뭐 그냥 담채화 같아요, 담채화. 예, 사진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색상을 내고 계시는 박자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복귀 본스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특별히 이게 표정이. 김기성님, 부산 복천동. 어릴 때내 선생님 누비 다녔던 골목길과 닮은 그거. 제가 부산일보인가? 아, 부산일보인가? 포토 에세이, 풍경이 있는 에세이인가? 뭐, 그걸 제가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복천동도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야경 찍었어요, 밤에. CH8. 대팔? 대팔입니까? 대팔이란 뜻이었나요? 복천동. 아, 복천동을 찍으셨군요. 예. 우리 김기성님은 이런 사진을 찍으실 때, 예. 햇살, 그죠? 시간대, 이런 거를 잘, 자신만의 시간대를 정해서 찍으셔야 돼요. 붉은 대낮에 찍으면요, 고만고만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짧은 시간, 또는 저녁 무렵에 해가 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찍으면 자신만의 컬러를 낼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슷비슷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정SK님, 봄바람 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집요하다. 봄바람은 더 집요하다. 아, 사진이, 이게 뭔가 될 뻔하다고 말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CK 이정님 사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선배님들, 뭐, 선배님들인지 후배님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하느니보다 스승을 찾아 한마디 묻는 말 못하다. 그런 게 뭐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나의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꽃사진 어떻게 찍은지 잘 보시고, 예, 정 SK 님도 자신만의 시각, 그죠? 자신만의 컬러. 그런 걸 통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진을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박창희 님, 야, 연가. 한때 빛나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는 것. 부귀도 영화도 부질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떠날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구나. 아이고, 벌써 떠날 때 되셨습니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지금. 아이고, 명태다. 이거 명태, 이거 말이에요. 야물딱지게, 입자 탁 살아나게 찍으면 정말 그럴싸거든요. 시계도 멈춰진 시계. 햇살. 좋네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좀 까먹었네요. 연가. 아, 연가. 떠나는 자의 노래.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죠, 그죠? 떠나는 자의 연가. 좋습니다. 훌륭하세요. 복귀 번스님. 역시 이분 또 산사진 찍었네. 요세미리. 요세미티 나셔널 파크. 요세미티 내셔널 국립공원. 내셔널은 뭐고, 국립공원은 뭡니까? 그죠? 예. 내셔널 국립공원. 국립공원이다, 그죠? 예. 안셀 아담스가 찍었던 그 폭포인 것 같아요. 느낌 있어요. 이 존재감, 자연의 웅장한 존재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안셀 아담스는 8x10이라는 카메라로 찍었어요. 필름 크기가 8인치, 10인치죠.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풍경 사진가로 자리 잡았죠. 안셀 아담스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 국가적 배경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가로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안셀 아담스도 배우게 되고 하는 건데, 사실 뭐 한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면 우리나라 작가들도 안셀 아담스 이상으로 훌륭한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담을 하자면 스트릿포토든 뭐 인물 사진이든 닥치는도 찍어지기는 사진가 김홍이도 우리가 100권을 쥐고 있다면 세계적인 교과서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나온 것이 좀 그렇지. 지금 한국이 되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임, 로스앤젤레스 락다운. 아, 사진가 함께 얘기를 엮었습니다. 극복하신 조국의 동료 사진가들 부러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훌륭히 극복하신 분들께. 이번 사진 잘 찍어요. 응? 60점,
6.99센트. 옛날에 뭐 세일을 하는데 6.99센트입니까? 69면 69이지. 99는 뭐니? 69센트. 그죠? 69센트. 이게 69센트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사진가 로버트 프랑크가 꽃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 꽃 가격이 69센트였어요. 여러분, 69는 알죠? 69는 알죠? 우리가 성인들이니까. 그꽃 가격이 69센트인 거예요. 69센트로 적은 그 상점의 주인. 그게 바로 아메리카 아닙니까? 아메리카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인 거죠. 피어싱을 이렇게 많이 하면 키스는 어떻게 하니, 너? 아이고, 안타까워. 개목걸이도 하고. 저러고 싶나 봐요, 그죠? 야, 이건 뭐,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네요. 우리 영식이님은 책으로 묶으셔야 돼요. 책으로 묶으셔야 되는데. 한번 한국 오시면 찾아오세요. 책으로 묶을 궁리를 하십시다. 우리 내가 미국에 해도 제가 원격 강의를 해서 책을 낸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LA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에도 제 제자들이 있어요. 원격 컴퓨터로 원격 강의해서 제 강의를 거기서 보고 듣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낸 분도 계세요. 책 내야죠. 이 정도 실력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영님, 허상의 시간. 허상의 시간. 시간의 허상 아닐까요? 제목이. 허상의 시간과 시간의 허상. 그저 다르죠, 말이. 사진 잘 찍는다, 이분. 이분 사진을 손보는 솜씨가 좋네요. 백마 대장군. 요런 데를 버닝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는 이게를 이런 데를 좀더 버닝 하시고, 이걸 조금 더 밝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흑백 사진을 기억하고 하시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것 때문에 이걸 버닝하는 거 아닐까요? 좋아요. 다이나믹하네요. 이것도 포토샵 이 후보정이 조금 더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정교하게 할수 있거든. 눈 같은 거를 조금 더흰 부분을 약간 더 밝게 하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게 만든다든지, 그죠? 느낌을. 근데 지금 떡졌잖아요. 안에 떡졌거든요. 이런 거좀 드러낸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 오케이. 예. 눈탱이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이야, 사진, 이게 참, 이게 걸물이네요, 이 사진. 잘 찍으셨네. 예? 아, 정말 훌륭하시다. 오, 이 사진도 좋다. 이야, 이 사진, 쓸만하네. 응? 예, 이거는 집방 아닙니까? 사진 좋으시고. 오케이, 이것도 좋네요. 아, 물이 두번 나온 것은, 조금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내셨어야 돼요. 두번 나와 할 이유는 없고 동호 반복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진 같으면 사실은 같은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은 물 사진은 동호 반복 한 장만 쓰시면 돼요. 그죠? 이 사진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모던한 분위기에 좀안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돼. 요 가다 보면 뒤로 가면 앞에까지 묶여 있을 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묶여 있을 때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시내로 나와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은 다른 사진이에요. 앞에 있는 사진과. 그래서 이렇게 묶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절사진 사이사이에 뒤에 나오는 그 모던한 이제 그 도시의 사진 이런 사진들. 한 장은 절사진, 한 장은 이제 도시사진, 한 장은 절사진, 한 장은 도시사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셨으면 이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리드미컬하게 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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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치면 쿵딱 두 박자 쿵. 쿵딱, 쿵딱딱, 쿵딱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는 절사진, 뒤에는 그 다른 사진 이렇게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폐가 갈려버려요. 앞사진과 뒷사진이 폐가 갈려버리거든요. 그렇게 섞어서 편집해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른 사진이 많아요. 이 사진 완전 스타일 다르잖아요. 이 사진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사진이지만 앞에 있는 사진들과 스타일이 달라요. 이 사진도 다른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도 다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시면 안 되고, 하나의 형식미가 일관되어 있게 하셔야 된다. 15장 하기 쉽지 않죠? 예. 이기택님. 오케이. 태양의 그림자. 아, 태양의 그림자라. 제목 좋네요.
아주 착한 사진을 잘 보았습니다. 착하디 착하게 태양, 그죠? 피사체 너무 끌리지 마시고 우리 이기택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을 어떻게 보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카메라 기능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성천님, 장안사풍경. 장안사는 제가 집이 장안사 옆입니다. 아, 이 사진 좋네요. 잘 찍으셨어요. 보세요. 앞에 있는 톤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요건 요건 요건은 세개 톤이 비슷해요. 이건 너무 밝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톤을 맞추셔야 돼요. 이넉 장의 사진이 톤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본래 밝았어. 그게 아니고요. 밝았어도 톤을 맞춰서 프린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게 하셨다, 그죠? 너무 과하게 하셨어요. 오케이, 귀엽다, 이놈. 이거 사진 되네요. 네, 사진 잘 찍으셨어요. 아, 또 볼까요? 좋아요하고. 김희숙님. 우리 엄마 항아리, 36년생 우리 엄마. 엄마가 주셨다는 항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음에도 소중해 버릴 수 없다는 엄마의 항아리입니다. 엄마의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지금 찍으신 거예요. 그죠? 이보세요. 이보세요. 항아리의 다양성. 항아리의 다양한 모습. 그걸 통해서 어머니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작가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엄마의 항아리. 우리 엄마 항아리. 참. 좋네요. 아주 자기 주제가 정확한 것 같아요. 김갑중님. 봄이 먼 무등의 광석대. 광석대를 다녀오셨습니까? 광석대를 가셔서. 예.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겨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왔어요. 저녁 무렵에. 아, 무섭더라고요. 차분한 사진 좋습니다. 조금 더 선생님만의 안목, 피사체에 휘둘리지 않고 선생님만의 가진 안목으로 좀더 보려고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마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찰스리님, 호수의 속삭임. 아, 이번 사진 좋잖아요. 이 사진 좋아요. 아,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좋네. 이거 흔들림 좋네요. 예? 흔들림 좋아요. 우리 찰스 리님은 이런 유형의 사진을 가지고 전시하시고 출판하시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계동님, 이건 지난주에 본 거고요. 지난번에. 안 봤을까요? 휘로 기수채님. 본 건가? 예, 본것 같아요. 막 그래도 없으니까 스트릿 포토를 잘 찍으세요. 스트릿, 이게 참 보기 좋네요. 느낌 좋고 강아지들. 오케이. 아, 이거 열심히 하고 있네. 아, 우리의 동네 마을의 일상이 마을 일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사진이 자연스럽고 볼거리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사롭지 않은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이슨 김님.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듯합니다. 가을의 빛을 집에서나마 담아봅니다. 호주에 사시나요? 한장 담으면 만드시고요. 넉장 기본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제이슨님, Do you understand me? Do you understand? Four photos, four sets of photos. Okay? 복기 번스님, 4장 올리세요. 혼나겠지만 오늘은 갑이 비싸서 하나만. 이거는 복기 번스님은 뻔히 넉장 올려야 되는지 아는데 이렇게 올려서 오늘은 담론에 빼겠습니다. 김형 씨 사진입니다. 기억의 서랍 하나를 열어봅니다. 기억의 서랍. 서랍의 기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어디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 사진은, 여기, 이 관계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그죠? 너무 많이 비었지 않을까요? 비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허망하게 비었다. 시선은 이렇게 돌아와서 구도적으로나 이렇게 시선이 안에서 맴돌기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어 있구나. 이런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드네요. 좀 허망하게 보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하더라도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사진 잘 찍으세요, 이분.
이 정도 하늘이라면 이렇게 날려보낼 것 같으면 여기를 조금 더 버닝 하셨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것도 조금 시선이 요렇게 타잖아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한두 발 정도 더 와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선이 이렇게 타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섬이 있고 요 끝이 요쯤 있고 그죠? 이렇게 탔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느낌 들거든요. 약간 바깥을 보고 있는 강아지 같아요. 오케이. 이 대단히 높은 낭떠러지기네요. 어디에요? 제주도입니까? 제주도 기억의 서랍. 기억의 서랍. 저는 서랍의 기억이라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서랍의 기억. 서랍의 기억. 내가 기억해놓은 게 있어요. 이 연홍스님, 코로나 19를 피해 고택을 찾는 사람들. 예. 이분은 스벅스벅 사진을 보세요. 아무렇게나 찍는 것 같지만요. 앞에 천정의 처마, 건너에, 예. 무슨 당이에요? 무슨 선당이에요? 이거, 무슨 글자인지.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참 아무렇지도 않지만 시선이 되게 깊잖아요. 보는 게 많은 거예요. 안목이 넓어요. 아이고 천지총각들이 좋네요. 마스크 쓰신 분들 사진을 참 정갈스럽고 햇살도 너무 따뜻하게 잘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예, 햇살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광경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현준, 박현준님, 고요한 아침 자연은 언제나 옳다. 예, 아침에 자연. 네, 좋아요. 지금 추운 데인가 봐요.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왔네요. 이건 좀 다른데. 그죠? 이거 사진. 조금 더, 좀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두찬님. 벚꽃 엔딩, 끝나는 벚꽃을 찍으셨나봐요. 예. 이두타님은, 예, 많은 분들의 사진을 좀 보시면서 같이 자기 걸로 만드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희님, 빈둥지, 빈둥지라, 사람이 없는 곳, 빈집, 빈신발, 낫들이 다 엉겨 있는데, 그죠. 그런 것을 찍으셨네요. 빈 둥지, 사람이 없는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좀 피곤하나,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김희진님, 내 마음의 봄바람인데, 마스크 쓰세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빙글빙글 맴돌아 동호반복하는 봄바람이요. 봄바람은 나를 달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사진 좋네요, 이분. 예? 사진 좋아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는 저희들 데스크 앞 표지 화면으로. 우와, 이 사진도 좋네요. 네. 이분 사진 정말 좋으시다. 예, 이것도 사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독특하게 사진을 표현하신다. 이렇게 돼야지 선순한 소리 듣거든요.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추구한다. 사진 좋네요. 이거 저장인가 도전하나? 좋다. 좋다. 사진 좋다. 이거 거의 뭐 묵화 수준이네요. 담채와 묵화 이런 수준이에요. 이분은 이 사진으로 충분히 개인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신다고 생각드려요.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떤 그림이 나와. 그걸 하기 위해서 카메라 조작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카메라 조작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거야. 이런 것도 명확하신 분이거든요. 이야, 좋습니다. 진짜. 김희진님,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양안점수님, 타이어를 찍으셨어요. 타이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으신 거예요. 지금 색깔을 다 올리신 거예요. 일부러 색깔을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네네. 아주 재밌어요. 이거는 그냥 사진이 아니고 아티스틱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술가로서의 파인아트로서의 사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이 계속 해보세요. 이런 유사한 것들을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찰스 리님, 호수의 속삭임. 호수의 속삭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이분 사진 좋아요.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사각형으로 다 하세요, 사각형으로. 우리 예, 찰스님은 사각형으로 다 하셔가지고 사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리동훈님, 리동훈님. 예, 아주 사진이 예, 재밌는 사진을 찍으셨네요. 늑장. 사진 좋긴 한데 조금 더 샷다 양을 늘리셔야 될것 같아요. 사진은 찍으면 찍어서 사진이 좋아지거든요. 샷다 양을 좀 많이 늘리시고 사진을 조금 더 셀렉팅 할수 있는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열님, 전등사 색깔을 바꾸셨네요. 전등사. 제가 옛날에 바닷가 전환책인가 무슨 그책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전등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광각렌즈, 망원렌즈 이런 걸잘 섞어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날이 빨간 드나지 되어 사진이 밋밋해요. 그냥 자기만의 시간대를 정하셔야 돼요. 사진이 밋밋하잖아요, 그죠? 땡볕에 찍으니까. 범수 김님, 이분은 산이면 산사진, 사람사진이면 사람사진 딱 치는데 잘 찍으세요. 결국 하나만 잘 찍으면 다잘 찍는 거거든요. 예, 훌륭하게 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필립소님, 바다 고요와 경랑, 뉴저지. 예, 뉴저지. 사진 좋네요. 아, 이 사진, 볼만해요. 이보세요. 이 틈에 딱 걸어가지고. 아,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어요. 장노출 하시고. 예, 사진 좀 크게 보내세요. 필립소 선생님, 사진을 좀 크게 보내주세요. 예, 좀 너무 작으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만약에 필립소님이 작게 보내시면 넘어갑니다. 알았지예? 박자은님, 나는 초점을 일부러 맞추지 않고 찍는 사진들을 좋아한다. 모든 사진이 꼭 초점이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르누아르전에서 작품을 보고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계를 흐리게 그리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모방해 보고픈 마음에 핀이 나간 사진을 찍어본다. 오케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명확한 자기 견해, 명확한 자기 당위성을 들이대면 그에 대한 우리가 예,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능적으로 모자라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능적 실력은 충분한데, 또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높이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죠, 그죠? 또 박자원님. 박자원님 또 올리네요. 와, 오늘 막 열심히 하셨네요. 이게 뭡니까? 지올립. 역시 아까 아삼무삼하게 찍은 사진들이 훨씬 박자하는 사진이 와닿네, 그죠? 그죠? 그냥 밋밋하다,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꽃은 꽃이요, 동백은 동백이로다. 이렇게 보인다, 그죠? 역시 이렇게 자기 해석이 있어야지 사진이 멋있어 보인다, 그죠? 박현우님, 이거는 할미꽃입니까? 할미꽃들. 아, 이 사진 좋네요. 느낌 있어요. 보세요. 사진 다르잖아요. 앞에는 다른 사진하고. 그죠? 이런 느낌을 찍으셔야죠. 꽃으로 찍는 게 아니고, 하나의 환상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사진 잘 보았습니다. 박창희님. 아이들은 노란 웃음소리가 봄 소식을 전한다. 그죠?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노랗게 보시는 우리 박창희 선생님이시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놈들. 아이고, 귀엽다, 요놈, 강아지긴. 아이고, 나는 진짜 도인의 눈을 하고 있구나, 강아지가. 예. 재밌어요, 사진. 박창희 선생님은 제가
딱히 말해서 사진을 잘 찍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사진을 근사하게 잘 찍는다 이렇게 하나 붙여야 돼. 근사하게 잘 찍는다는 어려운 좀 다른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 어려울 것 같은데 사진 자체가 대단히 순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되게 순박해요. 그래서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100장이고 200장이고 500장이 찍어낼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도 전시 가능해요. 출판 가능하고요. 독특한 기교를 쓰지 않고 순박미 그거 자체로도 사진 개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카리타스 은님 석은님 선생님 평화는 사랑의 다른 이름, 예, 평화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시제기도 있고, 아 좋다 이 사진.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래 하락 하는데 꼭 칼라 흑백을 썼군요. 와그라난데 예, 카리타스 선생님. 이보시죠. 오지영 선생님 이랬다. 컬러와 흑백 한쪽으로 통일해 주셔야 선생님이 안 혼납니다. 혼납니다. 그러면 뽑기 브런스님 잘 찍어요. 이 양반은 사진 잘 찍어요. 그림을 만들 줄 안되니까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모델 찾으셨어요? 네, 눈빛 보세요. 눈빛까지, 눈빛이 명확하게 보이죠? 정확하게 보고 찍으신 거예요,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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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살아있네요. 네? 아, 이 느낌 좋아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움 속으로 살면서 오래전에 갔었던 찰떡찰떡 기름 떨어지는 파전, 그 파전이 생각나는 꼬마 아닌 꼬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사진은 직이네요. 그죠? 네. 영희, 박영희님, 박창희님도 계시고, 박영희님도 계시네요. 파크. 아, 느낌 좋아요, 사진이. 예. 봄의 느낌이 드러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봄이에요, 봄. 봄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유한영 도반. 도반. 작년 대회에 갑자기 저희 10년 동안 함께 지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이고 그놈이 아무 때나 막 끼워놓고 아이고 그 강아지가 아이 물개처럼 놀고 있구나 물개처럼 귀엽다 그죠? 강아지 귀여워요. 저도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어제 한 2박 3일 지리산을 갔다 왔더니 얼마나 반갑다고 꼬리치고 뛰고 그러는지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강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 이거 그런 기억그런. 야, 이놈아! 잠도 자고.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즐거운 사진 잘 보았습니다. 유한영님. 예. 강아지를 도반으로 생각하시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이렇게 서걱 베어내어 질겅질겅 씹었다. 부디 내가 본 세상을 나에게도 보여다오. 예. 오케이. 김지연, 김제이, 제이김님의 사진은 좀 독특한 맛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찍는 거, 막 아무것도 아닌 거를 기가 막히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나고 끝없는 노력. 그죠? 예, 송영근님. 달리기 위해 무작정 동네방네나 근처공원을 가는 길입니다. 착한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송봉훈 선생님도 꽃사진을 찍은 다른 분들의 사진들을 많이 보십시오. 자기 사진만 볼 게 아니고 남의 사진을 많이 보시는 게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 오셔서 매월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청강 등도 들으시면서 자신의 사진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사진을 하루에 뭐 몇 번씩 올리시는 분도 계신다. 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양보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저희 영원탈국이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올라왔는가 봐요. 근데 제가 어떤 날은 사진을 들어가보면 사진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강의를 하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강의를 하기가 힘이 들고 어떤 날도 한 2, 3일 미루면 사진이 중국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강의를 하기가 시간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사진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 뭐 하루에 두 패를 올리든지 세 작품 올리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올려주시고요. 예, 그런 분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중에 수작만 제가 탈곡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개, 네개 올렸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또 가장 나쁜 것을 상호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면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니까 사진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카카오 톡방, 오픈 톡방을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사진 얘기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카오 톡방에 밑에 보시면 주소가 있으니까 치고 들어오시면 함께 저희 멤버가 되셔서 이런저런 사진 이야기, 또 여행 갈때 함께 갈수 있는 출사 같은 데 것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